환자가 오셔서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는 디플레인이 결과가 더 좋다. 컴포지션 결과가 좋다고 그런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어떤 수술 방법은요, 그 수술이 맞다, 그 수술이 틀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누가 수술하느냐가 다른 거지. 디플레이를 한다고 다 똑같은 디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이미 그런 대가인 분들이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제가 잠깐 그때 얘기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올릴 텐데, 뭐 하여튼 이분 닥터 스쿡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고, 함라라고 굉장히 굉장한 분이 계시죠. 80년대부터 이제 뭐 디플레인 얘기하고 컴포즈 얘기한 분이 이분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발견되니까 그거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피부가 스마트를 따로 드는 수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마틴 선생님이나 수진 선생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피부가 스마트를 따로 드는 게 훨씬 더 수술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범위도 넓은 게 당연히 힘들겠고. 그러면 저수술이 맞고 이 수술이 틀리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케이스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마틴하고 수진 선생님이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에는 1위, 2위 왔다 갔다 두 분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마틴 선생님이 1위인 걸로 굳혀진 것 같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오셨고. 그런데 자코노라는 의사가 있어요, 자코노. 자코노라는 의사 있는데, 이 친구가 뭐 하여튼 4위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SNS 잘하고 뭐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영상 올린 거는 잘라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뜨니까 뭐 디플레인의 시대가 왔다 막 이러면서 꼴값을 떠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거를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쓴 논문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를 많은 의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수술은 좋은 수술이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술은 나쁜 수술입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하는 수술은 위험하고, 자기가 하는 수술은 안전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그리고 어떤 수술이 정답이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다 잘못되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잘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실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실이 나쁘다, 실이 좋다, 뭐, 안면가상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수술은 수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싸고, 혈이 빠르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실하고 수술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실에 대해서 뭐라고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그 자꾸 신경 있는 데다가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술도 힘들고 안면 마비 오고 뭐 표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넣고 잘 하면 그만큼의 효과를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그거를 편하게. 자코노가 4위인데, 그러니까 막 자코노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고 디플레인이 맞다 뭐 얘가 인기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이 수술이 지금 뭐또 마치 유행을 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왜 1위는 안 따라하냐고요? 1위 마틴 선생님이나 수진 선생님 수술을 따라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4위가 나타나면서 막 그게 맞다고 또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환자분도, 그러니까 의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 저 수술이 인기가 있고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저게 돈 많이 벌더라, 그럼 그게 좋은 수술인 줄 알아요. 그거랑 수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수술의 어떤 실질적인 그거랑은 관계가 없죠. 싸게 돈,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런 수술은 좋은 겁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면거상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수술이 있었고 그 수술을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단점이 뭐였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개발되고, 단점이 뭐였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개발되는 거지.
저는 거의 믿지 않아요. 나는 이 수술이 다 맞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 얘기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제 수술도 맞다고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디스커션 할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참 힘들어요. 그게 한번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오늘 환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그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죠.